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5cm 정도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. 나머지 여기 지금 면에 보시는 이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경계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측정을 해보니까 조금씩은 뭐 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금씩 더 지금 틈새가 더 벌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. 기울어진 이런 상태나 벌어진 이 상태는 구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긴박하게 이 탑이 무너지거나 허물어지거나 이럴 위험성은 아직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여부를 위해서 향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삼성대 자체가 좀 내진 설계가 처음 지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? 구조적으로 보면 이 삼성대는 360도 대칭입니다.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. 이런 구조는 지진이나 이런 진동이나 이런 거에 가장 안전한 그런 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보시는 바처럼 위쪽이 이렇게 좁고 아래쪽 아래서 위로 3분의 1 부분이 몸통이 가장 커갖고 무게중심과 이 형태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형태상으로나 구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지진에도 충분히 큰 위험 없이 견뎌낸 것 같습니다. 저 벌어진 부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신가요?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조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 방법이나 또 안정성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갖고 종합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번 수리를 해서 다시 이제 더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최신의 과학 기법을 좀 활용해서. 네. 안전하게 좀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.